야가! 야가!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은 양코 대전쟁 제로필드 레전드 스토리 0!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할 건데 뭐 어렵대 엄청. 근데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메타 필리버스터? 라고 그런 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타 필리버스터면은 메타야? 그러니까 메탈이야? 메탈은 아니죠? 뉴메타가 아니야? 단일 떠적이야? 그래요? 근데 얘가 더럽게 어렵다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시작의 세계 맵 존나 이뻐. 근데 이거 한 번밖에 못 깼니 설마?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체력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이네 공격력도 300만. 오 이제 전투력 테스트기 하나 생겼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이게 대충 보니까 초수 껌댕이가 엄청 많이 나오네. 뭐 어떻게 깨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 칸나! 칸나나 넣을까? 일단 초수 특효 있는 애들 좀 볼게요. 개심의 고양이, 배달, 타잔 칸나만 좋다. 칸나 외에는 좀 필퍼 떠적이니까 개심의 고양이 어떠냐고? 필퍼한테는 어차피 한 번에 죽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가자! 아니 얘들이 더럽게 어렵댔어. 더럽게 어렵댔으니까 한번 해보자. 나 기대해. 뭐야 필리버스 나오네. 왜이래 왜이래. 제 기모 온다. 기모아 빨리 죽여.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맵이? 아니 좀 죽어봐. 아 당겨서 싸워야 돼요?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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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에네르기 팔을 도대체 얼마나 모으는 거이? 아니야, 나는 고방이 좀 필요할 줄 알았는데, 고방 별로 안 필요한 듯? 라인 당겨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아, 이런 느낌? 이거 넣어주고 죽였다. 잃었고 소소리 죽여야 돼. 소소리 칸나도 넣어줘. 저거만 죽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죽였고 하데스 넣어줘. 삐약이 나왔다. 거기에 이거 해서 몰라 깨지 않을까요? 몰라 깰 것 같은데? 뭐 안 깨지면 안 깨지는 거지. 어어어 됐다. 기 끊었다. 깬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죽여. 안돼. 어 안 죽었어? 잠깐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아니 이 자식 뭐야 이거. 아, 빨리 좀 죽어봐. 아 이거 망한 것 같아. 무지성으로 안 되네. 얘 왜 이렇게 쎄? 아 진짜 안 돼! 안 돼! 에너르기! 파! 아, 에너르기파가 쎄시네. 일단 느낌 알았어요. 극슬리 빼고 캐슬리 빼고 칸나는 나쁘지 않아. 하데스? 아니 나쁘지 않아. 우대적 개잘 잡는 애 하나 필요하다. 어? 쿠비랑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넣어주고 강시를 빼자. 베이비 카트 몰라 별로면 별론거지 그쵸? 근데 다시 보니까 쿠비랑 개별로야. 그냥 뺄게요. 캉캉 넣어주자. 그냥 해보자. 자 일단은 이거 끄고 이거 하고 밀어버려. 오케이 한 대 때렸고 배달고양이로 저 빨강이 잡아. 아 기종 팔 필라는 파동무효야? 나 잘 몰랐어. 어 안.. 어 근데 밀었다 다행히. 저거 아마 원거리 범위 맞을 것 같죠? 근데 여기 노비란 파사란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 태사란이 못 때리네.
오케이 했고. 아 여기 그리폰이 개좋겠다. 이속 빠른 애들이 좋네요. 키 모으지마.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잠깐, 죽으면은? 응 하지마 어림도. 이게 왜 다음? 자 일단 태사람 빼고. 아니 ED를 넣는 게 맞나? ED 뭔가 너무 비호감인데? 자 그리폰 넣어줄게요. 그냥 넣고 싶어. 아 ED 넣기 싫은데? 알았어 ED 넣을게. 그럼 뭘 빼고 넣지? 뭔 하데스냐 그쵸? 영구령 양콤의 배달이랑 라길만 해도 깨진다고요? 이런 씨, 그걸 빨리 말했어야지. 영구력 콤보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배달 그리고 라길 이렇게만 해도 깬댔어. 해보자. 캐논포 들고 기다렸다가 이거 둘 개만 계속 소환해봐야지. 몰라 못 깨면 못 깨는 거지. 어어어 못 깼다 이거. 아니 저 해롱마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걔 벌레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어? 노비란이 때려주지 않을까? 응 하지마 어림도 없지. 아... 저걸 뭘로 잡아야 돼? 원래 뭘로 잡아 원래. 나라 삼진 있으면 쉽다고? 흑슬리 넣어볼까?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열파 뭐 여기 있어? 아, 밀어버리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안 밀려나네? 아이 뭐가 맞는 거야? 답은 가이아다. 고대오리 열파 정지 밀치기 무효야? 개 같네.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저 그냥 밥 먹고 올게요. 어 여기까지만 해보고 밥 좀 먹고. 아네샤 넣어볼 거 그랬다. 잠시만요. 몰라. 이러고 막히면 막히는 거지. 제발. 아 제발! 어 끊었다 한 번! 어 깼다 이 새끼야! AI를 믿어! AI를 믿으라고! 어? AI는 무적이야! 인간 세상을 깨러 왔다 이 녀석들! 필리버스터 X! 완성! 어 깼네. 야 이거 못 깨는 줄 알고 개 화났다. 필리버스터가 최대 사거리라서 개빡치네. 야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생겼네. 진화의 무지개 수석. 오! 삼진 어차피 바로 못해? 뭐가 들어가는데? 아 나 바로 진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가 내 진화에도 개똥 쓰레기일 것 같으면 개추. 아니 무지개 수석 뭐야. 메타 필리버스터 무지개 수석 3개? 얘는 엄청 큰 건가? 아 설마! 맞네 이거 세 번 깨는 거네. 수석 조각 100개가 한 덩어리라고요? 10개잖아 이씨 깜짝아. 이거 지금 깨야 되는 거네. 이거 어떻게 깨는지 한 번만 느낌만 보죠. 여기에 초수홀이 모두 나온다고? 야, 재밌다. 통솔력 1000 먹어 이거? 미쳤네. 그러면 나 죽으면은 끝나는 거야? 몰라 하데스가 해줄 거야. 야 이번 판 오랜만에 얘가 좀 도와준 것 같은데? 가이아가 처음으로 도움을 줬어. 몰라 바로 AI 무지개비 천재비면. 오 오리다 오리. 이제 천천히 깨도 돼. 깼네 오리 새끼.
야, 와 초극난도 역시 오리가 그러니까 씨, 빌드업만 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은 쪽밥인데 어? 그쵸? 와 여기 근데 어렵다 30초 컷을 내며 가이아 개쎄다 여기서 가이아 좀 떡상 아님? 왜냐면 열파가 없어지면서 보니까 사거리 엄청 길어야지 때릴 수 있거든요? 가이아 생각보다 떡상일지도? 일단 오늘 필리버스터 맵 한번 깨봤습니다 이게 끝임?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이걸 제로가 야 이건 좀 기대되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초수만 나올 듯? 그리고 느낌이 보니까 흑슬리 떡상 시.. 아니 떡락 시키려고 만들었네 아니 흑슬리가 별 쓸모가 없어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해먹었지 이거 의문의 가이아 떡상인데요? 의문의 아니 진지하게 엑사 떡상 얘가 웡범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딜 넣거든? 이젠 얘가 좀 좋을 듯? 아 이거에 캐슬리를 60레벨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되네 얘도 혹시 60레벨 되나? 느낌만 볼까요? 가이아는 50레벨 될만하다 nope. 아 이거 여기까지 일단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양코 대전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가다 좀 해놔가지고 랩업을 보여줘도 재밌겠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뭐야 이거 깨야 되는데? 이거 안 깼다 얘들아 저번에 이거나 깸 이것까지만 깨고 오늘 여기까지 그거 경험치 몇 조? 500만 얻었다 따봉 여기까지 하자 라고 했지만 지지뜬 늦게 왔다 깔게요 수고 저 오늘 블루아이즈 먹겠습니다 에이씨 팔 안녕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